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입니다. 오늘도 이 암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시간 남을 때나 항상 우리 저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원장님 영상이 이제 성장일기에서 이제 40만 뷰짜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장님을 좋아해 주시고 찾고 있는데, 최근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항상 똑같아요. 요즘에 저를 찾아주는 환자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좀 많이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할게 없고, 저는 환자 보다가 또 틈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줄 것인지 그거 작성하고, 그게 내제 일상생활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하고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예. 혹시 그럼 뭐 최근에 혹시 뭐 기억나는 환자분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 기억나는 좀 안타까운 환자들이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참 시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기수도 괜찮았고, 뭐 전이도 없고, 이런 환자들이 뭔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를 몇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가 그런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저한테 왔다면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좀 해줬을 건데, 특히 이제 이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뭔가 다른 방법, 어떤 환자분은 놓치는 환자 이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운동이라든지 음식만 가지고 틀림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술만 하고, 그 다음에 항암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하고 했는데, 한 1년 됐는데, 이게 재발됐어요. 그래서 전이가 되고. 그래, 재발 전이가 되면은, 일단은, 그만큼 치료는 어려워지고, 이렇게 예후도 나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운동하고 음식만 가지고 암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만은, 아니, 내가 그래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유튜브에서 좋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닙니다. 암은 어느 한 방향에서만 가진 거 아니고, 여러 방향에서 같이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 병인데, 좀 뭔가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랬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아있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수술도 무섭고 뭐 방사선도 뭐 후유증이 크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보면은 난 오히려 수술 안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뭐 먹는 거잘 먹고 운동 열심히 했더니 암이 싹 사라졌다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수술 안 받고 어떻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책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사례 발표할 리가 없잖아요. 책에 나올 리도 없고, 그만큼 드문 거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내가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당신 얼마 못 산다 이렇게 선언까지 받았는데, 어디 시골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암이 없어졌더라. 그럼 정말 특이한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언론에 가서 말을 하고 책에다가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로 따지면 아주 드문 거예요. 드문 거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같은 나도 그러면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자, 그러면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한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되게 뭐 만 명당 한 명, 네. 10만 명당 한 명 이런 수준이를 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런 케이스를 보다 보면 내가 정말 그래 될 것처럼 네. 뭐 한 두 명이 한 명 꼴? 네. 두 명이 한 명 꼴도 50%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50%예요. 네. 내가 될지 안 될지 반반밖에 안 네. 돼. 그래서 열 명이 한 명이면 어때요? 만약에 이 보시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열 명이 한 명이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0.01%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예? 그 우리가 가능성, 네. 확률이 많다는 것은 네. 저는 그래요. 현대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통합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치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주로 뭐냐면 환경 개선이에요. 뭐 음식을 바꾼다든지 내 생활에 공기 좋은 곳에 간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줄인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도 포함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해야 네.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치율이 좋아졌다는 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완치율이 뭐 5년 생존율이 50%, 40%밖에 안 됐던 게 지금 한 70몇 프로까지 올라왔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단순하게 공기 좋은 데 가서 네. 예? 그다음에 음식을 좋은 걸 먹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케이스가 좋아 그 거짓말 한 건 아닐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사람한테만 가능했던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리 될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난 확률적으로는 프로테이가 적다고 그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을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된 사람들의 거의 뭐 99% 이상은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 치료, 수술 그렇죠. 뭐 이런 거 받아서 나은 거고 그 부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완을 해서 치료하는 네. 거 우리가 네. 이제 통합 면역이라든지 유전자를 끄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그 우리 환자분들이 네. 이게 보면은 또 환자 와서 이래요. 자기가 지금 항암을 하라 했는데 네. 내가 지금 한 열흘 전부터 내가 음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고 그 다음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조금 이 그 아주 산소 깊은 데 들어갔대. 그래서 가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뭔가 암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 같다고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네. 환자분 암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열흘 만에 이게 줄어든다는 건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서 한다는 게 그거는 우리가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보면은 맨 밑에 나오고 그렇지만은 네. 아니요 내가 기분이 벌써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좋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는데 한번 그걸 좀 찍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잘못되고 암이라는 병은 내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암이 무섭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허락허락 한 그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병 같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 공포스럽게 느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확률적으로 낮은 겁니다. 절대 내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병을 그런 아주 확률이 적은 것에 얹혀놓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